안녕하세요. IT조선 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빌피플이 전장 박찬현입니다. 전장님, 이번에는 어떤 거 소개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토부캐에서 새롭게 내놓은 신개념 프라모델 픽사기어 레이블레이드 인버스와 볼트렉스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각각 48,000원입니다. 네, 소개해주십시오.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이블레이드 임펄스인데 핵사기어 자체가 자유도가 높게 나온 제품이지만 기본적인 성형은 이제 늑대 모습이랑 오토바이로 변형하는 것을 기본으로 툴을 잡고 있습니다. 터틀색 성형은 검은색, 이제 몸통 부분은 메탈릭이 섞여 있어서 보색을 따로 하지 않아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고, 바퀴 부분 같은 것도 이제 은색으로 사출이 돼서 역시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고토부캐의 새로운 시도인데 메탈 파츠가 추가되어서 고정성과 안정성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타이어 부분은 이제 예전 미니카처럼 고무로 되어 있는 형태로서 파손의 우려가 없습니다. 다음은 볼트렉스라는 제품이신데 레이블레이드 임펄스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공룡의 형태와 그리고 오토바이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사출색은 역시나 똑같이 건메탈 계열로 이제 나와 있어서 딱 도색이 필요 없으시고, 레이블레이드 임펄스와는 달리 아예 도색이 돼서 나온 파츠들도 있습니다. 타이어는 똑같이 고무로 형태로 되어 있으시고요. 이제 핵사기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키드블록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키드블록이라는 시스템은 각각 파츠를 완성하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자유도를 높여준 시스템입니다. 네, 핵사기어와 호환도 되고 기존의 프레임암즈나 프레임암즈 걸과도 호환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자신만의 프라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핵사기어의 파일럿이라고 할 수 있는 거버너라는 제품이신데 이제 폰 타입과 센티넬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기는 10cm 정도 되는 작은 크기지만 이제 충분히 쇠코날이 재현이 되어 있고 가동률도 훌륭하게 되어 있어서 다양한 포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같이 핵사기어의 파일럿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드블록 시스템에 설명드렸는데 새롭게 추가된 것은 이제 육각형 블록 시스템이라고 해서 동그란 조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육각형으로 뚫린 조인트에도 쓸 수 있어서 더더욱 자유로운 커스텀이 가능합니다.